우리나라 정부 정책, 특히 R&D 예산 깎은 건, 맞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역사책에 남지 않겠나. R&D 예산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경제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1번입니다. 인구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R&D 예산을 얌생이었어요. 삭감하고 있는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머리에 꽃이 든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양반들은 도대체 한국 사람이 맞는가? 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를 균형감 있게 전해드리는 경향시소. 저는 경향신문 기자 시사소믈리에 임지선입니다. 2023년 벌써 10월인데요. 그러니까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지표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정부가 여전히 상저하고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데요. 고금리, 고환율, 게다가 고유가까지 이 삼고 현상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핀테크 기업 프리즘의 홍춘옥 대표님과 함께 이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는 웃고 있지만 이게 참 사실 웃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제 지표들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8%를 찍었고 환율 1,300, 지금 오늘 50원인데 와 이거 환율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가도 90달러 지금 언저리인데 이게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이 삼고 현상 어떻게 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일단 고유가는 저도 예상 못했고요. 이게 뭐 전쟁도 전쟁이지만 전쟁도 또그 이스라엘과 직전에 지금 팔레스타인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사우디가 감산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죠. 예, 사우디의 하루 평균 일평균 석유 생산량이 한 1,300만 배럴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인데 그걸 150만 배럴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더 감산을 하게 된다면 국제유가가 가만히 있다고 쳐도 그 나라의 국세 수입 또는 원유 수출로 인한 수입이 한10% 줄어든다라는 건데 10% 줄어드니까 그걸 감내할 정도의 감산이라는 건 결국 가격을 10% 이상 더 올려야만 수지 타산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사우디가 단호하게 고유가를 만들겠다. 잭슨 홀에서 파월 의장이 여전히 인플레가 걱정이다. 나 앞으로 금리 인하 없어라는 듯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9월 달 열렸던 또 연방 공개 시장위원회 FOMC에서 올 연말 금리를 또한번더 올리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다들 쇼크를 먹었죠. 여기 이제 채권 발행량도 또 늘고 그래서 시장 금리가 얼마 전에 3.3, 3.4 정도 있었던 게 4.8. 4.8. 그러니까 1.5%가 그냥 두세 달 사이에 올라 버리니까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나? 그래서 수많은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물론 확, 그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확 우리나라가 성장했던 거는 그 삼저라는 그 삼저 호황이라고도 우리가 네, 84년. 그걸 또그 당시엔 호황이라 불렀는데, 그럼 지금 이제 삼고가 됐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좋죠. 일단 우리나라 수출은 그렇죠. 회복은 될랑 말랑 하는 중인데,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또 다른 하나는 전 세계 자체 수요, 경쟁력. 자체 경쟁력. 또 다른 하나는 전 세계의 수요. 이 두 가지가 받쳐줄 때 한국 수출이 잘 되는데 3조 호황 때가 저 미국이 일본을 때리면서 그 유명한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체결하면서 그쵸. 미국의 인텔 설비나 기술을 들여온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하던 그 시절.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도 생겼는데 맞춤 엔도 강세가 되고 우리나라 원은 약세가 되고 하면서. 순식간에 뻗어나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경쟁력은 그래도 버티고 있지만 해외 환경 측면에서는 아니 저렇게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고 그런데 야 지금 이거 컴퓨터 넣고 지금 사야 돼?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지만 세계 시장의 수요가 이렇게 만만찮을 때 한국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삼고 현상이 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 금리부터 보면은 일단 미국은 우리 안 내린다. 너네 잘 알고 있어라 이러고 있었던 건데 어떻게 되나요? 주가 폭락해야 내릴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해버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이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인플레 때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설명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미국이 타겟팅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우리는 이 지표를 제일 중요하게 봐요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 거예요? 소비 지출 디플레라는 건데 이게 뭐냐?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요? 개인 소비 지출들이 이루어지는 물가를 측정한 거죠. 그걸 그래서 디플레이터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는 거의 안정됐고 지난달 발표됐던 미국의 실업률 3.8. 이게 뭐 3.8. 거의 제가 태어나던 1969년 이후 최저치예요. 69년에 왜 최저치였냐? 예, 젊은 남자들이 58만 명 베트남에 끌려가 있었어요. 병을 이유로 전쟁 때문에 전쟁 나가 전쟁 나니까 경제활동 참가자가 줄어서 실업률이 떨어진 모집단이 줄어든 거군요, 아예. 그때보다 지금 실업률이 더 낮으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완전히 지금 꽃놀이패예요. 물가 그렇죠. 안정되지 완전 고용 상황이지. 자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중앙은행장이에요. 역사에 남고 싶어. 특히 이 사람이 2025년에 어차피 물러날 거예요. 연임할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파월 의장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겠죠. 예, 바로 그러면서 뭘 잡는 중앙은행장이 되고 싶을 것 같습니까? 뭘 잡을까요? 예, 자산가격의 버블을 때려잡아서 예, 부동산도 주식도 지금 사상 최고치가 말이 돼. 내가 금리를 지금 5.5까지 올렸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좋아. 누가 이기나 보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면 답은 나오죠. 주가 폭락하면 기분 좋게. 봐, 내 말 듣지 그랬어. 그러고 금리를 내려주지 않겠나. 그럼 환율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미국 금리가 5.75를 연말에 예상을 하는데 우리는 금리 인상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출을 안 되는데다가 부동산 시장 좋아졌다 그러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그랬어요. 거기다 특히 배드뱅크까지 지금 다 만들어가지고 부실 여신들 막 넘기고 있는 중인데 여기다 금리를 인상한다. 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운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금리 인상한들 굳이 환율을 잡을 수 있겠냐 라는 그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일단 올해 연말 환율 1300원 밑으로 내려가기는 되게 어려워졌고 환율이 상당히 높은 레벨에서 뭐 작년처럼 1450원까지는 모르지만 그건 레고랜드가 컸고요. 네. 레고랜드 같은 돌발적인 이슈 뭐 어디 그런 게 없다면? 정말 금융기관 하나가 파산한다든가 건설사 하나 큰 게 무너지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돌발 상황만 없다면 일단 지금은 전부 우리가 터지지 않게 관리하는 모드지 뭐 이렇게 부양은 못하는 모드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환율도 좀 연말에 저는 일단 1300원대 초반 정도.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 경기를 위해서는 그 금리는 적어도 유지되는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그렇죠. 3.5에서 인상도 어렵고 인하는 네. 더 말이 안 되고. 네. 인상도 쉽게 인상도 쉽지 않지만 인하는 더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중국이죠. 환율이 지금 7.3. 1달러에 대해서 7.3이라서 지난해 우리가 얼마까지 갔었냐면 6.3까지 갔었거든요. 올해 연초에. 그러니까 이게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네요. 환율이 그 정도 오른 거예요. 다시. 그래서 지난해 기록했던 고점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환율이 중국이 자기들 경기도 살리겠다. 특히 그 디플레니까. 수입 물가를 인상시켜서 국민들의 삶은 어렵게 만들더라도 디플레는 맞겠다. 아베노믹스. 그죠? 중국판 아베노믹스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환율이 또 위로 가지 말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한국은행이 그때를 대비해서 좀 금리 카드를 비축해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되면 우리도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도 있죠. 이게 우리 거시경제 이렇게 얘기했다 치고 우리 서민경제, 서민이랑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삶을 얘기해보면 이렇게 막 금리가 오르고 환율도 오르면 우리 물가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진짜 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간 건데 이 물가, 우리나라 물가 수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아,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 네.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우리나라 물가를 급등시킨 가장 큰 요인은 뭐예요? 외식 물가였어요. 아, 그렇죠. 우리 여기 정동에 식사를 나갈 때마다 밥 한 끼 정말 놀랐고 특히 커피값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난달부터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어요. 경기가 나빠지면 뭐 가격을 인상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 다 올릴 땐 따라 올려도 되고 그때가 경기가 좀 좋을 때 주가 오를 때는 집값 오를 때는 좀 올려도 사람들이 참는데 그렇죠. 이 불황에 올리면 일본처럼 되거든요. 일본은 못 올린대잖아요. 올리는 순간 매출이 진짜 30%씩 줄고 그런데 뚝뚝 떨어지는군요. 눈에 보일 만큼. 그만큼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죠. 예, 가격 탄력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서비스 물가를 비롯한 각종 물가들이 지난달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면 지난달 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3% 중반까지 갔어요? 이렇게 물으면 확 올라갔잖아요. 예, 휘발유, 6개월 말인가? 휘발유 가격. 아. 에다가 아, 인가요구나, 전기요금. 아, 전기요금 30% 올랐잖아요. 예, 이번에. 이번에. 예, 그거가 이번에 반영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원물가, 쉽게 얘기해서 뭐 풍수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근원물가는 마이너스 가는 거고요. 지난 9월에 또 비도 많이 왔잖아요.
그런 것들, 거기도 9월에 추석이 있었던 요인들 때문에 식료품 가격까지 올랐거든요. 비싸잖아요. 시금치 없는 김밥 이런 거. 특히 사과. 저 사과 좋아하는데. 사과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10월에는 좀 진정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네. 물가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유가인데 네. 유가가 지금 전쟁 때문에 좀 떨어지다가 다시 지금 80불 후반까지 왔으니 네. 뭐 우리나라 이제 양극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원 물가, 뭐 우리나라의 서비스 관련된 물가는 떨어지는데 전체 물가는 좀 높은.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답답하겠죠. 그러게요. 이제 연말장, 뭐 연말에 경기를 기대해 봐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연말 그렇게 강한 소비가 나오겠는가. 환율 오른 덕분에 이제 해외에 좀 덜 나가는 거. 이거 말고는, 이거 말고는 우리나라 뭐 소비 부양할 만한 면도 없고 또 더 나가서 정부 예산안도 내년 예산안도 되게 긴축적이어서. 예, 네, 그래서 뭐 돈이 들어올 이제 우린 전부 다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 어떤 상황인가요? 기후제죠. 예, 기후제. 예, 수출이 좋아질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는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항상 승리하잖아요. 언제 기후제를 예, 기후제는 항상 네. 그 비를 불러요. 비가 올 때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언젠가는... 수출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걸 막아.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할 만한 요건 뭐 이런 건 다 막고 돈도 저축, 성장률 망가지는 거 어쩔 수 없어. 하고 버티며 수출 좋아지는 그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게임 이야기하자면 한타를 기다리며 자원을 모으는 네.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래도 우리가 또 부동산과 이런 주식을 부동산 또 투자 대상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또 집을 사거나 주식은 사면 좀 지금은 좀 큰일 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부동산은 입장에서? 일단 저는 되게 안 좋게 보고요. 왜 그러냐면 금리 오르는데 장사 없다. 그렇죠. 금리 막 7% 가는데 어떻게 돈 빌려요? 예, 그 은행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남한테 빌리는 돈에 이자를 더 줘야 되는데 대출 금리를 억제하는 건 말이 안 되고 특히 정부도 요새 대출 억제 쪽으로 좀 가잖아요. 그러면 가상 금리를 올리겠죠. 뭐 이 금리에도 대출하실 거면 하세요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 실수요자는 저는 좀 많이 샀다고 보거든요. 과연 추가적인 투기적 수요가 이제 실수요는 들어왔는데 가격이 더 오를 걸 기대하고 사는 수요들 이런 게 이제 레버리지 투자자들이고 네. 투기적 수요잖아요. 그런 투기적 수요들까지 시장에 들어오기에는 금리가 너무 높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은 저는 잘해야 약보합 좀 빠질 수도 있다. 근데 주식은 가성비가 안 나온다. 네, 주식은 3,300에서 2,400인데 네. 지금 뭐 이제 종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깨진다고 생각하면 2,300포인트면 1,000포인트 빠진 건데 여기서도 팔아야 되냐. 주가는 전혀 회복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주식은 한번 또 연말장에 항상 또 세금 때문에 매물도 나오고 그런 장이 지나고 보면 또 살 때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좀, 예, 연말에 좀 사자. 그런 쪽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사야 돼요? 어디를 사냐고요? 인덱스죠. 우리가 종목 고르는 능력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거의 코스피 200 인덱스 투자자로 그게 싫으시면 MSCI 코리아 인덱스 투자자로 저도 전환했습니다. 아, 전환하셨군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인덱스 펀드 투자해요. 그럼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 3구 말고 또 다른 우리나라 경제 리스크 같은 게 또 혹시 생각해볼 게 있을까요? 아유, 많죠.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일단 첫 번째가 우리 정부 정책. 정부 정책, 예, 우리나라 정부 정책 특히 R&D 예산 깎은 건. 맞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역사책에 남지 않겠나. 저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 뿌리는 거 그거 주저했던 것만큼이나 나쁜 정책이다. 저는 죄송합니다. 모두깍이에요. 모두깍이 인형이고요. 저는 인형이라 하기엔 너무 머리가 좀 크지 않나요? 잘 깝니다. 그래서 문제는 역대 정부들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항상 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문재인 정부는 뭐 부동산 못 잡았네 그런데 저는 부동산 못 잡은 건 그건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 왜 그러냐면 그때 세계적으로 최저금리가 네. 다 나왔는데 한국만 금리를 인상하면 원화 강세돼서 수출 안 될까 봐 걱정돼서 금리 인상 못한 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그때 정말 2020년, 21년에 한국이 재정지출 삭감하고 긴축 재정을 그러니까 전 세계 G20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거의 제일 돈을 안 풀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국민이 착하니까 넘어갔지. 그때 우리 근데 사실 우리는 막 너무 많이 푼 거 아니냐 막 이런 네, 비판도 많았잖아요. 저는 적어도 거시경제학의 세계 일반적인 어떤 그런 거시경제학의 이론을 배웠던 사람으로서는 그럴 때 돈을 쓰라고 재정이 있는 거죠.
그렇게 재정의 역할이니까. 네, 재정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재정의 역할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방금 문재인 정부 잘못한 거. 그게 뭐냐 하면 경기에 대해서 역행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경기가 나쁘고 재정 적자가 날 때, 왜 세금이 안 그치니까. 그때 재정 지출을 늘려 적자를 내. 그러라고 그 전에 흑자를 내는 거거든요. 반대로 두 번째 정부가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국가의 경쟁력과 안전을 보장하는 능력이에요. 그럼 바로 국방비, 행정안전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럼 뭐요? 바로 R&D와 SOC 교육 같은 데 드는 예산입니다. R&D 예산이 그 경제에 이렇게 직접적인 그런 영향까지 미친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어떤 나라가 투자를 하기 전에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통계가 네이처 인덱스라고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네이처 인덱스가 뭐냐면 그 세계적인 그 세계적인 과학 잡지 3대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 셀, 네이처 중에 네이처가 만든 지표고요. 작년까지 올해 이제 좀 지표가 바뀌었는데 전 세계 82개 탑 저널에서 누가 그 논문을 썼는가? 그 전 세계 82개의 자연과학계 탑 오브 탑 누가 네이처에 실렸냐? 거기에 두 번째 그 논문을 누가 인용했나? 인용 지수 또 누가 이 논문을 공격했나? 사이트 지수 그 영향력 계수 이렇게 저희들이 네. 부르는데요. 그런 논문들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국가별로 집계한 랭킹이 네이처 인덱스입니다. 거기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7위가 됐어요. 진짜요? 되게 높네요. 예, 우리가 R&D 예산 중복 집행되고요. 일부 교수들이 분명히 슈킹했을 거예요. 저는 인정합니다. 그쵸. 그런 거 있겠죠. 있겠죠. 근데 왜 잘한 건 안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예산은 예, 저는 교육 예산이고 학령 인구가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는데 왜 매년 교육 예산은 늘어야만 되는가? 그리고 교육청들이 돈을 못 쓰고 들고 있는 돈만 20조가 넘는가. 그리고 지방행정 역시 지방교부금도 총 지금 남아있는 돈이 41조 정도의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유효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많은 잘못된 돈의 집행들 중에 그나마 우리나라 국가 예산 중에 가장 잘 쓰인 게 네이처 인덱스 7등 R&D 예산인데 그걸 깎아요? 도대체 죄송합니다. 머리에 뭐가 들었기에 머리가 꼽하십니까? 아 근데 이 R&D 예산이 경제 그거랑 직결이 돼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 그래도 수많은 인재들이 죄다 의대 가는 판인데 의치한 수 약 약수 뭐 잘 고 예 거기 한 만 개 되는 전공에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쪽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수능 치는 친구가 곧 20만 명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상위 5%를 빼고 나면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원이 많아요 우리가? 없죠.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요? 한류 없죠. 이제 시작했는데? K-POP 이제 했는데? 남아있는 건 과학기술에 근거한 기업의 핵심 경쟁력.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조 왕 때는 미국이 도와줘서 한미, 죄송합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 때문에 우리가 반사익을 받고 그럼 우리는 지금은 우리 내부의 경쟁력은 있는데 수출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랬는데 임 기자님 우리가 수출 환경도 안 좋은데 경쟁력까지 나빠지게 되면 우린 뭘로 먹고 살아야 됩니까? 제가 안 그랬어요. 저는 자꾸 그랬어요. 그러니 정부가 돈을 쓰려면 어디다 돈을 써야 되냐면 자연과학 계열, 이학 계열, 공학 계열의 스템이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분야에 장학금을 엄청나게 뿌리고 연구과제 풀로 뿌리고 그리고 거기서 갑툭튀하는 친구들 공짜로 국비로 보내주고 여기다 돈을 더 써도 모자랄 판에 아니 분명히 일부 교수가 슈킹했겠지. 그럼 몰라 누가? 그러면 정부가 뿌린 돈 슈킹 안 하도록 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 제가 하나 가르쳐드릴까요? 절대 지출 안 하면 돼. 안 쓰면 그럼 복지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치. 나라가 돌아가요? 그게 교육 예산 20조 남고 지방교부금들 지방에 들고 있는 보통 예금으로 들고 있는 게 여러분 40조가 넘어요. 40조가.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거기서 남고 있어요. 우리는 정부가 재정 적자가 났다고 그러고 지금 외평채 기금 빼오는 중인데 왜 이따구로 돈을 쓰고 있냐.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정신 차리시라고. 정말 이 나라 좀 살려주세요. 정말 정부가 할 일은 2020년 불황이 올 때 재정 적자를 무릅쓰는 용기를 가질 것. 두 번째, 그 재정 적자를 쓰고 난 다음에 경제가 정상화됐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해서 지금 당장의 정권이 아닌 경제의 10년, 20년 대계를 대비해서 그리고 이 R&D 예산이 슈킹이 좀 된다 한들 그 돈이 우리나라에서 도니까 경기 부양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제발 좀
좀 크게 좀 봅시다. 그렇게 얌생이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 얌생이 나왔습니다. 얌생이지. 이코노미스트 얘기하는데 R&D 예산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R&D 예산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경제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1번입니다. 인구보다 더 중요해요. 그럼 우리 또 마지막 그래도 희망적으로 끝내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지표 속에서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거 여기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어디 있을까요? 일단 미국이 중국을 때려주는 게 너무나 좋은 일이다. 우리 힘이 아닌데. 그렇지만 어떡해요. 굉장히 좋은 찬스가 왔죠.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만에 국가의 대운이 왔는데 이걸 놓칠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죠. 40년 만이라는 건 이제 결국 1983년, 84년부터 시작됐던 미일 반도체 협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미일 반도체 협정 덕분에 그런 우리가 반도체 핵심 기술, 원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반도체 대국이 그렇죠. 된 것처럼 거기에 삼저와 함께 삼저가 더 크긴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시작 후 만 5년이 지나도록 바이든까지 점점 더 중국을 그렇죠. 밴하기만 하지, 생션하기만 하지 중국하고 같이 가겠다는 생각들은 점점 줄고 내년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거의 90% 이상인데 그 트럼프는 더 심하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다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제조 2025는 끝난 거잖아요. 파산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회네요. 우리한테 얼마나 큰 기회인가.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네의 독자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는 그 망상만 버렸으면 우리는 결국 2등 국가가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중국이 그때 반도체 펀드만 80조가 넘었어요. 반도체 단일 펀드만. 엄청나네. 예, 칭화 유닉으로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서 마이크론 사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돈을 펑펑 쓰고 또 상당수가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블록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던 독자적인 공급 사슬망을 미국이 해체하고 중국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쪽으로 가는 이 환경 속에서 전 세계 투자자들은 중국에 투자되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크를 느끼고 그걸 어떻게든 관리하고 싶고 더군다나 중국이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에서는 대만에 있는 그런 기업에게만 올인하면 우리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시장을 잘만 뛰어들면 예 시장을 잡을 수 있죠. 30년 만에 대운, 40년 만에 대운이 왔죠. 근데 R&D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머리에 꽃이 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양반들은 도대체 한국 사람이 맞는가? 저는 2020년 문정부가 재정 지출 안 하고 재난지원금 안 뿌리려고 했던 것만큼 분노한다. 거의 실려 방송 대국 수준의 성토인 것은. 아, 이건 너무 답답해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먹고 살 길은 교육과 R&D. 근데 네. 교육 예산도 엉망으로 쓰는데 R&D까지 삭감하면 이거 희망이 있냐? 지금 이 좋은 시국을 하늘이 준 기회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다. 근데 중국 시장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또 중국에 대중국 수출을 워낙 많이 해왔잖아요. 예. 그럼 그건 또 끊기는 또 우려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미 다 끊겼어요. 예, 이미 끝났어요. 기대할 바 없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그 중국 시장에서 한때 빅5의 자동차 판매 국가였고요. 네. 미국, 중국 스마트폰 시장 1등이 삼성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2016년에 다 끝났어요. 혐한형 뭐. 예, 뭐 생션. 아, 네. 그래서 롯데백화점부터 시작해서 다 이마트 다 철수했고 뭐. CGV 저렇게 됐고 거기 화장품 다 밴당했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수입하는 건 뭐냐? 소비재는 끝났고 중간재랑 자본재뿐이고 중간재랑 자본재는 중국이 뭐. 부품, 기계류, 뭐 반도체, 장비 뭐 이런 것들이죠. 소재. 그건 우리나라 말고는 대체하기 어렵고 또 한국처럼 가격을 싸게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수입하는 거죠. 또 겉포장지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안 적혀있기 때문에 불매운동의 대상도 안 되고요. 소비재로서는 안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대중수출이 주는 이유는 중국 경제가 망가졌기 때문에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은 거고요. 뭐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규제를 한다, 혐한 감정 그거는 이미 7년 동안 신나게 맞아서 이미 우리는 0이에요. 이미 기대할 게 이미 없죠. 그 덕에 우리나라가 부활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케이팝. 요즘 중국의 시장에 밴 당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요새 나가니까. 특히 엔터테인먼트 테마들 보시면 해외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죠. 그렇죠. 중국의 단일자 또 우리가 거니까. 중국의 드라마 못 팔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는데 또 OTT망들을 활용해서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에서 한국에 뭐 힘 주어서 나오는 상품 그 어떤 드라마나 뭐 시리즈들은 엄청난 인기를 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자리를 뺏긴 덕분에 그때부터 경계감을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시킨 덕분에 최근에 특히 미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대박 난 것도 그렇고요. 또 유럽 전기차 시장, 유럽 전체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3등 하고 있거든요. 전화위복이요. 전화위복이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내수 시장으로 만들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저렴한 자원, 저렴한 어떤 물건들을 사오는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동북아 경제 블록이 생기면서 또 이게 어마어마한 또 경제 발전으로 갔을 수도 있지만 일단 중국이 그 복을 걷어 찼으니 그렇다면 잃어버린 것들을 자꾸 쥐고 있기보다 중국을 미국이 밴 해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될 이익도 함께 생각해보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